지금 혹시 떨리시나요? 아니요.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. 이게 떨리면은 아 이게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어 좀 많이 빠졌는데? 진짜 많이 빠졌는데? 눈바디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어, 운동하는데 반지를 끼고 오셨네요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. Welcome to real world. 결혼은 예, 리얼 월드입니다.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. 아,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. 아 형 너무 아, 너무 행복하지. 오늘 집이 벼. 벌써 삽 도전 100일 예, 시작한 지가 지금 절반을 예,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중간 점검으로 인바디, 눈바디 체크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예,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예, 정진을 해보는 걸로. 근데 또 마침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어쩐지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. 예. 아, 너무 뜨거워요. 예. 감사하게도 예, 하식스에서 저희를 응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저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봤다. 무조건 다 똑같은 도전이 아니라 예, 남들과는 좀 더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약간 another level. another level 무슨 뜻이죠? 또 다른 클래스. 잠깐만요. 이거 잠깐만. 네. 하식스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 자체가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제 쟁취할 수 있다는.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비범함을 만든다. 하식스. 어나더 레벨. 준비하셨어. 도전을 이어가다 보니까 칼로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. 19칼로리. 아, 19칼로리. 네. 편하게 물 먹듯이 그냥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수치상으로. 네.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시죠. 아, 네. 저는 이미 지금 모입니다. 가슴이 뜨겁습니다. 긴장되니까 한 모금 마시고 갈까요? 어, 저도 네. 그러면 아, 이거는 WPI가 7g이나 들어있네요. 되게 맛있는데? 그게 맛있어? 어쨌든 네. 오늘 중요한 거는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인바디 측정을 하고 눈바디 체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눈은 안 오지만 눈바디 떨리네요. 아, 잠시 왜? 잠시 아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이게 왜냐면은 먼지의 0.3g까지 이제 아하. 나오기 때문에 오 많이 뺐네요. 지금 혹시 떨리시나요? 아니요.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. 이게 준비하세요. 떨리면은 아 이게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어 좀 많이 빠졌는데? 진짜 많이 빠졌는데? 와 가보시죠. 진짜 대박이다. 이게 뭐 어나더 레벨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. 너무 재보고 싶었는데 쫄리는 맛이 있잖아요 약간. 네. 도박은 절대 안 됩니다. 87.5. 그 전에 체중이 몇이었죠? 96.4였고 그냥 뭐 10kg 정도? 와 네. 10kg. 그리고 골격근량이 42.5. 체지방량은 네, 오늘이 14.1로. 와 진짜 우리 그 덤벨 9kg짜리가 형님 몸에서 빠진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엄청 와닿죠. 지금 엄청 뿌듯하네요. 와 진짜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아직 예 갈 길이 멉니다. 아직 멀었다. 근데 난 무조건 갈 거다.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. 다이어트라고 딱 꼬집을 순 없지만 항상 늘 막 항상 늘 보죠. 어 너무 아프다. 만족하는 순간 한계는 끝나거든요. 근데 이제 형님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. 이게 지금의 형님을 만든 것 같아요. 하루가 쌓여서 현재의 형님이 된 거예요. 진짜 전 이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진짜로. 아직 뭐 이제 절반 정도 왔지만 그 하루하루가 사실 되게 좀 지루했거든요. 그리고 그 중간에 3주 정도 웨이트를 제대로 못했던 기간이 있잖아요. 그 기간이 사실 제일 저한테는 위기였던 것 같아요. 운동을 막 더 하고 싶은데 중량을 들 수가 없어서. 근데 이 체지방률에 대해서 지난번이 24.7 지금이 16.1. 와우. 와 진짜 네 용승님과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하신다는 분들 덕분에 되게 꽉 잡을 수 있었어요. 지금 제가 지루한 하루하루를 제가 더 잘 보내서 그 끝에 어너더 레벨을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. 뭔가 되게 뿌듯하네요 이게. 어, 그거 전 지금 좀 감동했어요. 예 네. 일단 진짜 저는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있어요. 이 열정을 하식스로 시킬 수 있으려나? 이게 다 뭐지? 눈바디가 저는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바디 프로필 촬영도 할 거기 때문에 눈바디도 한번 네, 측정을 한번 내 눈으로
검열해 내겠습니다. 네네. 그럼 바로 운동을 하고. 진짜 팔 하나의 무게가 40kg 정도 되는. 이렇게 눌러놔야 돼요. 그래서 주댕이를 좀 눌러. 그리고 이제 도전이 끝날 때까지 하식스 엠베서더로. 엠베서더? 엠베서더. 예, 엠베서더로. 예, 엠베서더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와. 예, 어나더 레벨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운동이 중요하니까 네. 예, 운동하러 가시죠. 네, 네. 가시죠. 근데, 먹고 가시죠. 네. 아까 칼로리 잡은 거 있었는데. 너 러쉬 먹는다며? 아, 저는 포스 먹을래요. 왜 바꿔, 니가? 이게 더 맛있어. 내가 포스 먹는다 그랬잖아. 아닌가? 아! 나 이거. 그러면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. 핫식스. 또 어나더 레벨. 오늘 벤치 완전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. 잠깐만. 혹시 없다? 20개만 할게요. 20개요?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. 예. 하나? 와, 형이 마시면 저도 해. 눈바디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와! 열심히 한 결과가 보이는지.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볼륨감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. 이거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어요. 그냥 무턱대고 말려서 빼는 게 아닌 50일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. 배가 엄청 들어갔어요. 네, 배는 진짜 네. 정말로 제가 제일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에요. 가장 행복한 게 코를 안 골아서 아내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. 못 잡을 데가 없어요. 근데 굳이 잡는다면 전면 삼각근. 그래서 사실 지금 딱 봤을 때는 지방이 좀 더 거쳐야 보일 것 같아요. 등 한 번만. 힘 줘요? 힘 한번 좀 줘. 힘을 어떻게 주죠? 등을 뒤로 짜서 쭉 내렸다가 약간 팔꿈치를 뒤로 앞으로. 어찌나는데요? 상부와 하부를 나눌 수 없지만 광배 아래쪽을 좀 더 겨냥을 해줬으면 좋겠다. 물론 지금 지방이 좀 있지만 그냥 이제 좋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다. 냉정하게 말하면은 됐어요. 이 포징을 하기 전에 지방이 거쳐야 부족한 부분을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좋아 보여요. 근데 이게 더 빠졌을 때는 약점이 더 드러날 것이죠. 약점이 엄청 드러나죠. 가슴 볼륨감도 되게 많아 보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체지방이 좀 많이 거쳤기 때문에 복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빠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그게 뭐 빠진 거냐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용수님과 함께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벗고 네. 정진 한번 외치시죠. 갑자기 되게 초라해지네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둘, 셋! 정진! 정진!